박근홍 오라 그래. 주성아, 너 시간 어때? 어, 강원 선생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빨리 와. 아, 근데 나 몰라. 나 안 들어봤는데, 그리고. 죽도록 난 너하고 빡가가 나왔구나.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아. 이런 조합이 없었죠? 어, 목소리 좋으시네요, 빡가님. 예. 라디오 자파명리 29번째 에피소드 명리수점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 강원 선생님 나오셨고요. 이거 뭐 룸살롱도 아닌데 무슨 에이스가 나왔다고. 아, 룸살롱에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나요? 아, 그냥 다 옛날 영어지, 옛날 영어. 요즘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도 써? 예. 요즘 룸살롱 다 없는데 어디 선생님 요즘 현역 아니세요? 얼마 전에 가셨다는 소문이. 아, 물론 13년 만에 한번 갔는데, 아, 영, 정말. 재미가 없으시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에이스. 좌파 명리학 2기 에이스 분이시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 계시고요. 성함이. 아, 에이스가 아니라요? 깍두기고요. 전매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네, 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죽돌이 휴가를 갔 다고. 그게 뭐 하는 데 없는데 뭐 누가 휴가 버리니? 아니 그 보통 일을 해야 휴가를 가는데 네. 그죠? 저도 의문이긴 한데요. 근데 부 편집장이잖아요. 네. 근데 밑에 직원들이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가시더라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양심은 있네. 네. 그래서 다른 분을 좀 모셔봤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방송에 종종 등장을 하셨었죠. 말로만? 네, 말로만. 주로 욕하는 부분. 아, 네. 무슨 얘기를 했길래? 빡가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야 빡가능 오랜만이다. 아, 예,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저 예전에 걸신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간 게스트가 2년 전 방송이었어요. 아. 그 제가 PD로 나가고 박근홍 씨 들어가고도 한 지금 1년 한 반 정도 지난 거예요. 아. 굉장히 낯설어. 예. 아, 그러세요? 그 사이에 무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까? 이제 조만간 생길 거예요. 어, 궁금합니다. 네. 어, 그럼 오늘 박근홍 씨 사주 한번 볼까요? 뭐 아, 좋죠. 고민 상담 있으신가요? 예, 항상 인생은 고민인데 전부 아, 네. 상담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올해 나의 결정들이 네. 이 미래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 주위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아니면 나의 무조건 안 봐도 배를 줘 나 원진지는 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아, 그래요? 아, 변화가 없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 안 되는데 응? 농담이야. 어, 오늘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진짜 한번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우선 대본은 짜여져 있으니까요. 예. 일단 대본대로 한번 가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빡가능 씨의 사주를 한번 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바로 할게요. 어, 좀 재밌고 편안한 걸로. 예. 좀 무난한데 추천이 6개 정도 들어왔던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첫 번째 사연으로 가지고 왔고요. 연분 님이 남겨 주셨어요. 명리 공부하면 꿈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의 자파명리 책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공부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유는 명리 공부를 하면 꿈에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귀신 꿈 꾼 건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성격도 둔해서 가위도 평생 두 번 눌러본 정도라 이런 꿈을 꾸니 너무 무서워서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명리 공부하면서 귀신 꿈을 세 번을 꾸게 되었는데 첫 꿈에는 귀신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도 귀신의 소리라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서운 꿈 꿨네 하며 넘겼고 공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는 꿈에 귀신이 아예 모습을 나타내서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긴 머리에 흰 소복을 입었는데 얼굴은 하얗고 입이 시뻘겠습니다. 어, 이쁘겠다. 혹시 명리 공부해서 그런가 하고 그런 꿈 꾼 날은 아예 공부를 안 했더니 더 이상 귀신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명리 공부 손 놓고 꿈도 안 꾸고 하던 차에 문득 내가 착각했나?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공부해도 이런 얘기 없는데 싶기도 하고 친구들도 사주 궁금하다고 한번
돌려보자고 해서 다시 명료 공부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당장 그날 밤에 또 귀신 꿈을 꿨습니다. 명료 공부하면 안 되는 사주도 있을까요? 얘는 완전 낙양 특집인데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또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 생년월일은 양력 71년 3월 16일생 18시 34분 서울 여자입니다. 이상하고 기분 나쁜 질문 올려드려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찝찝하여 질문 올립니다 하셨는데 뭐 찝찝한 거 아니에요. 아주 네. 지금 계절에 딱 맞는. 근데 의외로 저는 좀 생각해보면 가위로 엄청 눌렸는데 명리로 공부하고 안 눌리거든요. 전혀요. 빡가는 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가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떤 생각? 귀신을 보고 뭔가 무당으로서의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체계하고 명리로서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네. 뭔가 발견해내는 이 두 개는 다른데 네. 혹시 자기 내적으로 네. 잠재의식 속에 두 개가 함께 가는 게 아닐까? 근데 명리를 하면 그런 비슷한 의견이 댓글에 있습니다 또.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다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자기 텍스트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쵸, 난 명리를 함으로써 세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 꿰뚫어볼 수가 있는 통찰이 생긴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나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 외에 댓글에도 비슷하게 그런 꿈을 꾸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안 꾸시는 분도 있는데 그 보면 기물이 있으신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다고들 하시거든요. 이분도 정말 지금 이제 명식을 열어보니까 네. 신해년 네. 신묘월 영자일 을유시 네. 야, 그러니까 이 연주부터 시주까지 전부 금의 기운으로 네.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는 경자 일주. 네. 상관이군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급제의 기운이 주를 이렇게 그 지배하고 있고. 네. 근데 신약이시네요. 야, 신약이죠. 이렇게 득세만 하고. 네. 이제, 이른바, 등령 특지는 실패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약하지만요 이 이 금의 기운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결과 그냥 단순히 신약의 영역으로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력은 강한데 자신의 내실은 약하다 그럴까요? 빡가능인가요? 빡가능도 좀 그렇지 않아요? 가는 건 허세가 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지 자수하고 시지 유금이 이제 자유 기문관이네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댓글을 봐도, 네네. 나도 그렇다, 뭐 이런 분들이고. 특히 그 명식이 비슷하시고, 또 똑같이 기문살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이제 이 기문살이라는 말은 없고 정확히는 이제 기문관살인데요. 기문관. 이 흔히 이제 이 기문관살이라는 게 이제 귀신을 본다.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는데 네. 눈으로 보이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초월적인 영적인 어떤 움직임을 이제 직관적으로 몸이 느끼는 경우. 네. 그런 어떤 그 직관적 감흥 능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이제 이 기문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명리학을 떠나가지고. 네. 자,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이제 신을 믿느냐, 신의 존재를 믿느냐가 좀 다른 문제예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내가 물어봤잖아. 어떠냐고. 저는 신은 안 믿지만 귀신은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 그리고 심지어 외계인이 귀신이지 않을까 하기도 해요. 외계인이 귀신일 수 있다. 평체를 알 수 없으니까. 빡가능 씨는요? 저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좀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그 믿음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귀신이 여기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무당들 가가지고 부수라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신은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어떤 의지는 있었을 거고 그 우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인간 생각하던 영혼적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차원의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로 전달하기 힘드네요. 멋있다. 우리 명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고 다 우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귀신의 존재는 뭐 좀 약간 다들 신뢰하고 계시네요. 의외로 그러면 저 역시 저는 신은 믿지 않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귀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죠. 어디에 어떻게?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나? 아, 난 지금 녹음실 중에 막 무너질라 그러는데 왜 자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낯선 PD 위에는 지금 지붕이 지금 거의 반쯤 내려앉아 있어요. 귀신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씨, 자꾸 오싹하네. 대낮인데. 저는요 사실 꿈을 잘 꾸지 않은데. 근데 그 귀신 꿈 이런 건 사실상 꿔본 적이 없어요. 가위도 한번 눌러보신 거 가위는 눌러본 적 있어요. 몇 번 생에도. 어울리지 않으시게. 진짜 정말. 예. 몸과 다르시게 가위를 안 쓰세요. 저는 피곤하면 가위 자주 눌리거든요. 저는 한 번씩 안 쓰고 한 네 번 정도 생애를 통틀어서. 그건 좀 힘든 경험이더라고요. 가위 한번 눌러보니까. 가위 하면 참 할 말 많죠.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그 파주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자유로 귀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TV에도 자주 나오고. 저는 이제 새벽에 주로 이제 들어갈 그 다음에 파주 살 때는 주로 제가 술집을 했기 때문에 새벽 한두 시에 이제 집에 자유로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술집에 있으니까 이 내가 마시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이 술이라는 이 엔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녁 내내. 분위기 취하는 거. 저도 한 잔도 안 먹고 취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사실 술 안 먹고 옆에서 사이다 한 마셔도 취해요, 원래. 근데 이제 또 새벽 한, 이제 다 정리하고 나면 새벽 한두 시에 꼭 이렇게 자유로를 이제 50km를 정확하게 49.5km를 달려가야 됩니다. 정확히. 법률 지키시면서. 근데 이게 여름밤은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봄밤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이 달라요. 그렇죠. 제일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밤은요, 여름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여름, 가을 밤이 그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할 거나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할 때 야, 오늘은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런 기분이. 하고 봄, 가을은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름, 겨울이 좀 더하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자유로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자유로를 5년을 달렸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본 말씀을 적이 하시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하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생사를 오갈 때의 환각 이제 몰핀을 너무 이제 많이 맞은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정말 그 귀신의 영접을 봤어요. 저희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정말 뭐 10년이 훨씬 더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 환각의 상태 속에서 뭐냐면 그때 내 속을 그랬다니까. 그 속에서 씨발 진짜 귀신이 있네. 확실한 느낌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깨어나고 난 뒤에도 그게 너무 선명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이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내 바깥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상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내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건강한 사람들은 귀신을 잘만 보지 평생 만나지 않거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취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 취약하거나 혹은 정말 통상적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 영성을 갖춘 사람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귀신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네, 뭐 그렇게 연예인들이
그래서 뻑하면 뭐 녹음실에서 귀신을 네. 봤다, 뭐 촬영장에서 귀신을 봤다, 뭐. 그러고 대박이 나죠. 근데 뭐 그 대박은 뭐 그냥 그런 하는 소리고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이제 귀신을 왜 많이 보냐?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무당이거든. 연예인 직업이 사실상 이게 무당하고 같은 겁니다. 이 무당의 무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 우리 공대 간다 할 때 공자에 사람인 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자가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땅을 딛고 서서 땅의 기운과 땅의 질서 위에서 살아갑니다. 예. 통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이 하늘의 기운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제 무속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리 조용원 선생의 책에 넣어놓지만, 이런 이제 이 무기가 없이 영성을 얻기는 어렵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진정한 영성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제대로 된 수련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공격하고도 일단 힘들어지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그 건강을 크게 잃거나 혹은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린다든가 정신적 밸런스를 잃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연분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민감한 안테나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은 안 올라 있었어 모르겠는데 이제 이 그 김웅간의 가장 중요한 이분은 지금 김웅간에다가 이게 또 자유 김웅간이에요. 그다음에 천간은 전부 다 그 천간은 거의 금의 기운이 대세고 또 그 시지도 유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초월적인 통찰의 힘이 원곡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무당 기질이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이 그 기운인데 여기에 또 지지의 자유 기문관까지 와서 붙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한 기운이 들어오셨는데요. 게다가 이분이 지금 을미대운입니다. 37 이제 을미대운인데 이 을목이 경금과 또 합을 해서 금으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이분은 37세 이전에는 이런 귀신의 경험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주 어릴 때 뭐 가위 눌린 적 말고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건 가위 눌리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또렷한 형체로 귀신을 지금 보면 굉장히 세 번 다 귀신을 선명하게 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에서 본 귀신들은요, 사실 잠에서 깨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게 기억을 한다라는 그 형체가 기억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다는 거. 그건 뭐냐면 굉장히 건강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정보가 없는데 이 특히 37대원에 들어와서 저는 더욱더 이러한 증세가 굉장히 강해졌을 거라고 저는 지금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대운까지가 이제 이 금국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차피 굉장히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요. 음의 기운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밝은 목화의 기운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운영을 좀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일단 너무 기분 좋죠. 지금 너무 이 경금이 묘월 유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으로 차가워요. 서늘하죠, 진짜. 이번에 기운이 그냥 그야말로 막 얼어붙던 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참 이 월지미 목이나 시간 을목이 시간 을목은 뭐 그 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묘목 하나가 간신이 있는데 이 묘목 주위에는 자수와 해수가 금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이 묘목이 사실은 제대로 솔직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재성의 힘을 이 목 재성의 힘을 네. 계속해서 이렇게 그 스스로 부양시키고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기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직관적 통찰에 뛰어나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건강이나 정신적인 안정에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걸 살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어떤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야는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일상을 살아내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취약한 그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그 용의신 대운 지금 사실 다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 병신 대운으로 가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또 강한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당분간 이런 그 인간의 운명이나 인간의 어떤 점수를 운명과 점수가 관련된 어떤 이런 쪽은 좀 잠시 덮고 구체적으로 사람 밝은 낮에 예. 사람들과 관계짓고 또 그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그런 좀 밝은 대낮의 활동을 좀 더 중시하시고 네네 이 방송 듣지 말으시라는 잠을 아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방송은 들어도 되나요? 관심이 뭐, 나겠죠 계속 들으면 하는 것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랑 비슷한 사연으로 이제 뭔가 상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명리 공부한 걸 가지고 친구 명리를 봐주고 나면 기력이 딸리신다는 또 사연이 있긴 했어요. 네. 그럼 또 댓글에 나도 그렇다. 근데 이게 사주풀이를 한다는 게 그 음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직업적인 상담을 포기한 이유는 네. 저도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다 한 세 번쯤 쓰러졌습니다. 네. 이 상담을요, 그렇게, 그, 뭐, 남의 사주 봐주는 걸, 처음엔 재미로 하죠. 재미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지, 네. 사실은 그 엄청난 어떤 내면의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이제, 상담이 직업이 돼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아픕니다, 본래. 직업 중에서 의사들이 평수명이 굉장히 낮은 데서 거꾸로 뭐 두세 번에 속해요. 당연하죠. 뭐 어떤 그 의사들은 늘 환자들을 매일 고객이 환자잖아, 고객이. 네. 그러니까 그 환자의 기운을 12시간 내내 보는데 의사가 건강하게 진단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정말 자신들이 뭘 단순히 무슨 뭐 뭐 작년처럼 메르스 이런 거 걸리면 제일 먼저 의사 간호사들이 제일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재난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의사 간호사들이 사실은 제일 이 질병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도요.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상담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이 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이제 뭐 대부분의 책에 다 나오지만 감흥의 원리와 반복의 원리거든요. 즉 내가 저 사람과 감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슬픔 혹은 비극 이런 이제 아픔 이런 것들을 호응하는 거거든요. 그 기운 속에서 여기서 대신
어떤 길이 있을까 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같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면 본인도 아파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감흥의 논리죠. 네. 그런 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한 룰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담은 결코 이 재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의 삶을 그 기공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세요. 무슨 하고 나면요 정말 본인이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푹푹푹푹 힘을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도사들이 아니니까 함부로 상담하시지 마시고 자기 삶이나 잘 챙기면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자기 삶 정도만 챙긴다. 자기와 자신이 살아가는 특수관계인 정도만 챙긴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장난처럼 하다가 사람 몸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이것을 어떤 한 소명처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서 물리를 태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들, 임상과 실전들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직관을 키워야 돼요.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뛰어난 이 그 역술가들은 바로 마지막에는 수련이에요, 수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명산 대첩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뭐 몇 달씩이고 1년씩이고 이제 수련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감흥의 능력을 키우는 한편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기운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말에 등산 가는 수준으로 사실은 눈을 그냥 자신의 건강 정도로만 챙기시고 그런 오바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에너지 관리를 하시면서 하셔야겠네요. 네. 그냥 재밌다고 막 여기도 봐주고 저기도 봐주고 하다가는. 근데 이게 좀 마약 같은 거라서요. 이래 또 한참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명은 씨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뭐 초반에 또 빨이 좋다면서요. 예, 그렇죠. 빠지기 시작하면 네. 또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또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이건 뭐 그냥 네. 공부기 때문에 네. 학이라고 생각하면 네. 초반에 뭐 삘이 오르고 그런 건 없고요. 네. 공부하면 점점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 그걸 처음 하셨을 때 기운이 딸린다거나 귀신을 보셨다거나 뭐 이런 적 없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고요. 에너지가 좀 충분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죠. 에이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이분 명식을 보면 네.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셨지만 네. 이분이 지금 을미대운인데 네. 원국에서 보면 네. 이게 자유기문, 기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을 쓰는 것과 양을 쓰는 게 있는데 이 자유기문은 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지 묘목이 희지 유금을 충하는 작용을 했는데 이 대운에 들어와서 을미대운이 되면 묘가 해묘미 합이 되면서 유를 충하는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기문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을경합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음을 써서 기문을 쓰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너무 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안 쓰는 게 좋겠다. 목화를 흐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목화를 흐른다는 거는 뭐 좀 아까 이제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안 들어야 되나요? 그러셨는데 네. 아까 선생님이 이게 묘재성을 써야 된다. 네. 그 재성이라는 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관계거든요. 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밤에 듣지 말고 낮에 듣고 목화를 활발하게 쓰면 귀신도 안 보고 너무 음적으로 안 흘리니까 건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연부님이 지금 이 사연을 올리면서 좀 저희 클럽 게시판에 친구들이 좀 생겼거든요. 비슷한 명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럼 대낮에 저희 클럽 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하시면 그렇죠. 이거 컴퓨터를 쳐다보는 거고 사람과 어울리는 거니까 목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재성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트워킹이에요. 네.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이 네트워킹의 재성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동시에 이제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성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기본은 갑니다. 어떤 분야든지. 네. 이제 그 관심을 현실화하는 재능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 재미있는 취미. 네. 그런 관점에 어떤 한 자기 관심사 중에 하나로 놓고. 네. 많은 또 그런 그 자기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다면 재밌잖아요. 네. 그걸 해야지. 근데 막 여기에 막 완전히 이제 막 그 빠져 하면은 계속 귀신을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귀신을 보고 뭐 느낌을 받는다는 게 명리에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제 흔히 이제 그 기술인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는데, 귀신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눈앞에 기운이 너무 앞으로 쏠렸을 때, 그 기운의 형체가 귀신이 되는 거, 형상화된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비상한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내렸다 할 때, 이제 그런, 뭐, 좀 미친 것 같다 이러잖아요. 막, 뭐, 뭐가 어떤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집중해서 그걸 할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 바깥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유증이나 이제 그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무너지겠죠. 특히 건강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뭐 이런 계룡산 이런 기운이 강한 데서 수련을 하면 세 명은 미치고 네 명은 죽고 세 명만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이제 이런 바. 아, 제베리스트 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짓이지. 네. 우리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우리 연부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세 번이 연속으로 반복됐다라는 건요. 네.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본인하고 지금 룰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가벼운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도 나병 특집입니다. 네. 여러분, 벙커원 특활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라피가 개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악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유니크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작품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 내 글씨가 그냥 작품이 되는 신나는 경험. 9월 19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 저는 정말 뭐 공포영화 많이 보셨나 하는 댓글도 있었던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대낮에 좀 명식이 비슷하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 바로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아, 네네. 이분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명식을 가진 사람들은. 네. 너무 강하게 음의 기운, 그리고 뭔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직업적으로 이런 기운을 쓰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오히려 그 기운을 아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이걸 이제 활리너비라고 하는데, 가령 뭐 의학사, 뭐 침구사, 다음에 뭐 상담사.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이 차라리 직업이 되면 오히려 이런 능력들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는, 더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이제 여론이 잘 순환될 수 있게, 그렇죠, 일종의 그 오히려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꿈을 꾸셨는데 뭐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하진 않으셨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근데 굉장히 즐겁다 재밌었다가 아니라 위협을 느꼈다거든요. 예, 그렇죠. 진단하셨다는 거 보면. 근데 실제로 기술을 보면 겁이 나요.
근데 요즘에 안 무섭던데. 아, 죽일람 죽여. 갔어. 이제 먼저 끝. 네가 이제 막판을 막장을 네, 가는 거지 이제. 아, 붙여놔 죽겠는데. 그냥 좀 안 아프게 잘 막 이런 거. 그러면 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빡강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닉네임 황각술. 네. SF적인 궁금증과 비견 겁재 대운에 하는 바보짓에 대한 궁금증. 최근 강원쌤의 명리를 접한 후 급 바른 생활 인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더니 일찍 자게 되어서 하루가 짧아졌네요. 1. SF적인 궁금증. 요즘 쏟아져 나오는 사회과학 쪽 책을 읽다 보면 2050년 이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부호들 순으로 영생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일부 인간들의 대운에는 60갑자가 도돌이표처럼 돌게 되는 걸까요? 명리학은 영생의 기회를 놓친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궁금증. 명리책을 막 펴기 시작한 지금 명식을 보며 저의 불행과 대운, 세운을 복기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자 양력 1978년 4월 30일 사시생으로 무오년 병진월 임술일 을사시네요. 네. 한 살 때는 이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네. 여자라고 목 졸려 죽을 뻔했고 집에서 부르는 여성 비하 이름이 있으며 꼬맹이 땐 몇 번 머리 깨져 죽을 뻔했습니다. 6세 때 유괴 미수. 어휴. 큰 교통사고. 7세 때도 큰 일 겪으셨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알거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세 때 간 관련 질환으로 입퇴원 반복, 급성 간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독성 간 질환. 9살짜리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입원 생활을 했을 정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것 등등. 세네요. 네. 복귀하다 보니 잊고 지냈던 제 불행들이 되새김질 되면서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곡된 정신의 육체적인 고통, 잦은 가출, 짧은 가방끈 등으로 삐뚤어질 기회가 많았지만 책과 음악에 빠져 초년 내내 정신이 좀 딴 데 가 있는 데다 인생의 고비마다 귀인들이 나타나 힘도 주고 해서 대체로 하고 싶은 짓이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매 디자이너 1인 기업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중간에 실패한 일들이 많은데 그냥 좋아서 한 거라 실패해도 기분이 나쁘긴커녕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그런데 초년에 이러저러한 불행과 실패는 잘 넘긴 제가 좋은 대운이 들어온 것 같은 지금 웬걸 가장 위험한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접었고 마침 제 전화번호부가 다 날라갔고 그래서 이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몇 달에 걸쳐 마치 먼지처럼 절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우울증이라기엔 기분이 좋고 미친 건 아닌 것 같고 매일 아침 멀쩡하게 도시락 싸들고 개인 작업실로 출근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거 가족들도 모릅니다. 차라리 세상에 적과 싸우는 게 낫지 무기력해진 저를 관조하는 게 더 비참한데 이밀간 극신약에게 비경 겁재 대운이 왔을 때 스스로를 제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분 사연이 참... 첫 번째는 SF적인 궁금증을 예. 시작하셔서 이게 그냥 저희가 간단히 읽기도 어려운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적어주시고 또 끝에는 또 바보짓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10대 20대 얘기가 없고 전부 지금 10살 이전의 경험들인데 근데 엄청나게 큰일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의 이제 이 황각술님의 사연의 이제 핵심 주제는요. 네. 이 신약한 사람들에게 비견 급제 대운이란 네, 네. 어떤 것이냐. 네. 아,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단 우리 명훈 씨가 나왔으니까 명훈 씨가 네. 보는 우리 이 황각술님의 원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원국은 연주는 양인이고요. 네. 병진도 만만치 않은 기운인데 임술도 이게 때로는 이걸 백호라 하기도 하고 개강이라는 네. 설도 있고 네. 을사도 이거는 굉장히 화가 강한 에너지라 원국 전체는 굉장히 강하다. 본인도 약한 에너지가 아닌데 스스로 강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임자대운이 들어온 게 제 생각에는 위에 원국에서 보면은 월주하고 일주하고 진술충 돼 있는데 연지가 오화가 그나마 이제 일지하고 합을 이루면서 충의 기운을 조금
단감시키고 있었는데 대운에서 자수가 들어와서 진술충하고 좌우충이 온전하게 일어나면서 지지가 거의 다 날아가는 형상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수가 지금 약한데 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수는 약간 공상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날아가고 공상은 발달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본인의 기운이 세다고 느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들도 모르게 씩씩하게 출근하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 화토 재관이 너무 강한 분이거든요. 글자가 들어 이제 극신약인데, 사실은 일간인 임수를 지켜주는 기운은 거의 없고, 전부 일간의 임수의 힘을 다 빼가는, 그런 오행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각 줄을 보면은 방금 우리 명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극신약인데 각 줄들은 막 완전히 굉장한 힘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특히 이제 그 8세 이전이 뭐 아주 굉장히 흉악한데요. 실제로 이때 대운이 이제 이 병진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용 기구신의 힘이 확 몰려 들어와 가지고 아 정말 임수가 정말 극한적인 위기에 빠져 있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흔적도 없이 지워질 뻔한 힘들이 살아남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제 기문관이 있네요. 사술 기문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수의 양덕, 월덕과 천덕이 지키고 있다는 일주가 나름대로 그래, 씨발, 한번 붙어봐, 씨발, 개새끼들아, 라는 어떤 그, 깡다구가. 꼭 욕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깡다구가 있다라는 거지, 이 임술에. 네. 하지만, 그, 방금 지적한 대로, 이 월지와 일지가 또 아주 아름답게 진술충 강량이 나서, 어떤 이 내면 혹은 배우자 간의 어떤, 참 갈등이나 대립은 좀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제 흔히 제가 수업 강의 시간도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극신약들은 신약이라기보다는 극신강에 더 가깝다. 그만큼 이제 삶의 이제 파란과 곡절이 굉장히 높고 깊고, 그리고 어떤 이 삶도 어떤 삶의 일상의 변화 변동의 폭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러한 화는 본인이 자초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극신약은 자기가 극신강이라고 생각하는 신약이다. 늘 말씀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연에도 되게 아픈 과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모티콘이 웃고 있어요. 땀은 흘리고 있지만 그리고 뭐 지금 복귀하시면서도 뭐 미소를 짓고 있으시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분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이분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기운은 뭐냐? 이분에게 진실로 필요한 기운은 이 강한 일간인 임수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내는 금의 기운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금수가 용신인데 이 수는 사실은 희신인 금보다 역할이 좀 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의 기운을 빼갈리는 재와 간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가 들어와도 이 막강한 금, 화, 토의 기운들이 그 임수를 덮치려는 그런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보다는 금의 기운이 이분한테는 필요합니다. 지금이 근데 이제 수의 기운보다는 근데 이제 이 수의 기운은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그래도 약한 임수를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지원하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 글로 힘을 다 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아직까지 금의 대운이 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축대운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이 개축대운도 이 개수가, 이 개수가 아니에요. 왜 개수는 이제 무게 합화되어서 사실은 희신이 기신으로 바뀐 꼴입니다. 그래서, 연간의 무토랑.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이 개축대운은 제가 볼 땐 좀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그 개수 밑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축축한 예, 이 아, 굉장히 습한 토가 들어와서 이 축 중에 개수가 이른바 이제 이 투간을 하죠. 이렇게 개수 비록 하위에서 사라지고 없지만 이 쬐끄나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기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정해서 제대로 된 비급의 기운은 이제 이 38 임자 대운에 제대로 들어온 꼴입니다. 작년에.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임자 대운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네. 확 바뀐 거예요. 네. 확. 이런 어. 네. 돌변에서 지금.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이제 극신의 분들이 자신의 일간과 같은 비겁의 대운이 들어올 때는요, 네.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 크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이런 극신약한 사람들한테 이 비겁 대운은 오히려 일간을 해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일간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몇십 년 지나다가 이게 처음 들어오면 너무 반갑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기운을 너무 과신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네. 네. 갑자기 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로프된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런 통상적인 지금 그 이 비급 대운의 기운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이제 이 비급의 기운을 사실상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기존 봉건 시대의 이 명리학 이론에 무의식적으로 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네. 특히 이분은요, 일찍 나이에 1인 기업을 하고 스스로 야매 디자이너라 칭하면서 1인 기업을 했어요. 네. 굉장히 비급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뭐, 사실 이제 큰 뭐, 집안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네. 또 제도 교육으로부터 큰 혜택도 입지 못했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씩씩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10대 20대 때 이분은 이제 이 식신의 그 기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식신의 기운이 굉장했는데 정말 식신스럽게 사는 거죠. 책에도 빠져보고, 음악에도 빠져보고요. 뭐, 다 하고 싶은지 막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고요. 예, 했습니다. 거기다 귀인도 있으시나요? 그때까지 귀인들도 이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자신의 이 명식 넘어서의 힘을 계속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개축이 와도 그 힘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아무리 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 뭐랄까 혁신적인 키워드 키카드는 되지 못하지만 네. 이렇게 그 신령한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의 기운은 굉장히 필요하다. 네네. 특히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뭐 어때 씨발 내가 니들이 만든 룰에 내가 지배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만든 룰에 내가 차라리 망하고 말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특히 이제 이 임수는 아무리 약해도 임수예요. 네. 바다와 같은 네. 힘이 있단 말이지. 네. 어떻게 되고 나 함부로 보지 마. 네. 난 지금 그런다고 내가 그 가오에 접힐 내가 아니야. 네. 이렇게 굉장히 그 눈치를 보면서 실익을 탐하는 개수하고 좀 다릅니다. 주전자랑 다르죠. 가오 엄청 잡는 거. 가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정말 분신 투신 자살을 할 망정. 예. 오늘 지를 건 지르겠다. 라는 이제 이런 힘이 임수한테는 임수의 포텐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막 집안에 왜 막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럴 때 사실 자기도 대안이 없어. 대책도 없으면서 걱정만 알아서 내가 해결할게. 라고 딱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힘. 이게 임술 관대의 힘이거든요. 임술 관대의 힘은 심약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저기 그 명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옆에 진토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토가 와서 진토랑 좀 붙어먹고 있거든요. 진토랑 이제 붙어먹는 게 아니라 진토랑 충이 난 거죠. 아, 예. 충이 나서 그렇죠. 이 금이 간 것이 좀 아픕니다만 다행히 이제 오화가 들어와서 이게 방어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셨처럼 이제 이 임자 대운은 자수가 들어서 좌우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진술충이 제대로 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용이신 대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이 술 엉뚱하게 월지와 지지가 충이 냉정하게 딱 나버림으로써 사실상 이분에 있어서 이제 그 룰, 관은 이제 룰인데, 네. 자신의 삶의 룰이 이제 뭔가, 탁, 하고 이제, 순식간에.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버스팅 아웃이 된 거죠. 네. 폭발의 제로 됐다.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파괴는 창조의, 파괴는 네. 이제 이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빅뱅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그, 높이 사고 싶어요. 아, 바보짓이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임자 같은, 임자 자체도 강한 대운의 힘인데, 네. 원국도 강한데, 이런 거 올 때는요. 사실 그 오기 전에 뭔가 좀 준비돼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부터 3년은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씨발 세상을 엎어버릴 거야 라는 준비가 돼 있으면 돼 있고 이걸 맞았으면요 이게 팡 터트려도 이게 그냥 터트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으로 되는데 이분은 개축에서 그런 것들은 준비가 안 되고 폭발만 일어난 거예요. 폭발만. 근데 하지만 그 절대 그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임자 뒤에는 신해 경술이 남아 있습니다. 금수로 이렇게 이쁘게 지금. 쫙. 계속 이제 이 40년 금 대운이 들어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시죠. 그래서 이 오히려 임자 대운에는 정말 극단을 가보는 게 필요하다. 질러보라. 무아님도. 완전히 정말. 어차피 괜찮으니까. 운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그니까 정말 어떤 쪽으로든지 극단을 한번 다 가보는 것은 지금 이제 첫 번째 극단은 이거네요. 먼지처럼 사라져 보는. 이거 이렇게 그래도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경우를 하는 사람이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매일 공사를 도대체 아니 저희가 4시부터 녹음한다고 시끄러운 건 그 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5시에는 끝낸다 그랬어요, 저기. 왜냐면 5시에 파파이스 세팅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20분만 참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좀 섬세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급대운인데, 비견대운과 그러면 급제대운은 어떻게 다른가. 그쵸. 이게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냉정하게 보면, 이제 이 비견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극신약이 아니라 신약한 사람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나무 밑에서 조직하면서 일하다가 독립하는 거. 이게 이제 비견입니다. 이제 독립하고요. 독립해서 오로지 자신의 이름 명함으로 남들과 경쟁하고 또 혹은 뭔가를 수익을 분배하는 거. 이게 이게 이 경쟁과 분배가 그 비견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극신약이 아니고 극신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냥 신약이 아니고 극신약.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무슨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남은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그런 기간이 없어.
근데 이제 드디어 비견이 왔다라는 것은 비견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일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의 시작이 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대운이 비견과 급제가 동시에 왔다라는 문제라는 의미. 그러니까 혼란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비견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을 통한 분배인데 급제는 더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거든요. 폭력적인 힘을 통한 독식.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배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동업자를 배신하거나 동업자가 나를 배신하거나. 그럼 이 배신한 게 뭐죠? 승자 독식이란 뜻이죠. 우리 같이 해가지고 나누기로 했는데 나누는 게 아니고 제일 사기 제일 잘 치는 놈이 결국은 다 갖고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비급은 같은 힘 같지만 요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이 작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 강한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파란이 눈에 보인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야, 근데요 파란이 올 때는요. 파란이 올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형 선박들은 빨리 가까운 항구로 대피하는 겁니다. 파란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거죠. 피하면 제일 좋고, 뭐 피해가 나도 엔진이라도 건지자. 뭐 배는 다 부서지더라도 엔진이라도 건지자. 왜냐면 바로 저기 항구에 매놨으니까 배를. 근데 그 파란이 이때 그 파란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신약 극신강들은 파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극신약인 경우에는요 이 파란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경우가 많다. 극신강들은 주로 이렇게 파란을 정면 돌파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극신약들은 실제로 정면 돌파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파란이 크지 않네 이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많은 나중에 도움이 될 자양분이 될 많은 경험치를 쌓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 절대 사람이요 진짜 독해서 잘 안 죽어요. 정말 이 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산 증인이십니다. 진짜 독한 놈이 인간이야. 그걸 때문에 이제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전한 게 뭐냐 고문이다 이거야. 웬만해 가지고는 안 죽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탁 죽어봐. 그럼 고문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지. 이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극신약들은요, 극신약의 이 비급 대원에서는 좀 그 파란에 한번 정면으로 딱, 파도에 정면을 한번 맞서보는 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이 거대한 시행착오 속에서 자기가 공중군에 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 나한테 남는 게 뭔가를 챙기려는 게 중요해요. 뭔가 챙겨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자신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의 아젠다입니다. 자기 삶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움켜쥐고 파도 속에서 다시 떠오르면요. 이분은 이제 이 뒤에 신의 대운, 경술 대운에서 자기의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 그 아젠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파도가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이제 이러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될 게, 이 극신이라는 사람한테 이 용신 대운이 온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고생하다, 이제 용신 대운이 왔으니까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용신이 온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써야 될 것을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의 그 용신대원이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네. 오히려 화를 입기도 한다고 저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황각술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해보시는 거 다 해보세요. 그냥 내키는 대로. 네, 다, 바보짓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관심이 가는 곳을 곳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달려가 보세요. 그렇지만 달려는 가보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돌멩이라도 한 개 지고 와야 됩니다. 네네.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남는 게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라도 하나를 정리해 와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드디어 자신의 화두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남은 시간에 자신이 실현시킬 거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큰 삶의 성취를 의미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누가 절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부분이 좀 걸리거든요. 연락처를 다 지우고 혼자 다니시면서 우울증도 아닌 것 같고 미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하신데 제일 마지막에 차라리 세상에 적과 싸우는 게 낫지 무기력해진 저를 관조하는 게 더 비참한데라고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이 바보짓을 지금 즐기고 계신 건지 아니신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아니요. 이분은요. 네. 진짜 이제 세상과 싸울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네. 오히려 지금까지는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싸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들어온 거. 그런데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이 와중에도 도시락 사들고 자기 이런 장소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구석에 지팡이에 갇히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관이 화토의 이 밝은 기운에 재관이 광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해 뜨면 무조건 집 밖을 나와서 집 밖을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하고도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네. 뭐라도 이렇게 이 그 기운들을 받아야 돼요. 전혀 뭐 한마디 말을 나누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어쨌거나 결국 도착하면 저 혼자만 있는 1인 작업실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집에 나와서 도시락 싸들러 나서 이런 생각 가는 거하고 아침에 똥 누고 지방에 갇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군요. 근데 첫 번째 SF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 저희가 대운이 100년치가 나오죠. 보통 만세라고. 이전에 80까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예, 100년 정도가 나오는데 뭐 이게 계속 결국 돌아가게 되겠죠. 뭐 150살, 200살 살게 되면. 그럼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른바 백서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고 뭐 이미 왔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식량 체계가 오히려 열악한 수준으로 파괴됐어요. 네. 이전에 우리가 못 살 때보다도 더 식량 공급 체계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른바 푸드 마일리지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음식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지 않고 대자본 대기업 유통을 통한 음식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지 알 수 없는 네. 그런 음식이 우리의 뭐 좀 사는 집이고 좀 덜 사는 집이고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인류의 식량체계가 대기업 식량산업에 의해 구금되는 한
글쎄 그렇게 뭐 뭐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만은 이제 어떤 이런 건 있겠죠. 줄기세포나 막 이런 그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렇게 그 그동안 이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예, 사람의 이제 그 생, 그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네. 네. 근데 그만큼 위기 요인도 그만큼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평균 수명을 가장 잘 갈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규모 단위의 질병입니다. 네? 대규모 단위의 전염병. 네네. 우리 또 이미 메르스 있는 사태 때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네, 바이러스도 엄청 진화하더라고요. 그거 됐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앞에서는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걸리면 끝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요인. 전쟁이죠. 대규모 살상. 근데 이런 이제 이 대규모 살상의 확률들은 이제 드디어 유럽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었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몇십 명, 몇백 명 수준인데. 이것이 뭐 몇천, 몇만 명 수준으로 가는 것이 예. 뭐 불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네. 이런 이제 테러에서 국지전의 수준까지를 보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사망시킬 수 있는 이제 무기체제가 전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 뭐 이 앞에 부자고 뭔 의미가 있나. 그리고 솔직히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그래서 진짜 국제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폭격을 한다 그러면 부자 동네부터 폭격하지 가난한 동네부터 폭격할 일은 없거든. 안 그래요? 그냥 어딜 때려도 다 전멸할 것 같은데 땅이 좁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 SF적인 그 환상은 뭐 그리 썩 쓸데없는 얘기 없다. 네. 이렇게 보면. 이거 뺄까요? 응? 이 질문 에서? 뺄까요? 아니 뭐래도 했으니까 뭐. 이걸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오래 살게 되면 대운이 갑자기 많이 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명리는 항상 현재를 보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 수명이 60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시주, 월주, 일주, 이걸 연주, 이거를 15년씩 봐서 금묘사실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60살 때는 그게 맞았던 거고요. 근데 100년이 되니까 이걸 15년씩 봐야 되느냐는 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되면 하나가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그냥 SF적인 거고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 명리도 거기에 맞게 다른 적용의 이론 체계가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변한다 명리는. 지구의 조우랑도 약간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묘화실론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격국 같은 거.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리겠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떨리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주식회사 제우메디컬에서 파인프라 치약 광고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그리고 선생님 한번 써보셔도. 야, 그래도 내가 파주에 강점 중에 내가 네네. 이제 또 이렇게 일이 들려니까 치약을 안 챙겨놨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그 녹음하러 왔다가 그때 네. 나도 경품 하나 받아가지고. 네네. 어떠셨나요? 또 파주 써봤잖아. 네. 양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지. 근데 한 3일에 한번 하신다고. 아니, 나 그런 얘기를 또. 다른 치약이 완전 다르더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좋아요? 촉감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그냥 나는 뭐 치약이 무슨 뭐 그렇게 이빨을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 저도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니까 또 자기 전에 또 입안이 찝찝하니까 이제 보통 그 양치질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니까 뭔가 좀 감촉이 좀 다른 치약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무슨 뭐랄까 좀 내가 이 한쪽이 좀 약간 상한 이빨이 아직 치료 안 하는 게 있는데 그 쪽은 막 시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 노골적으로? 아니 근데 그 시린 거는 저도 처음에 썼을 때 좀 안 좋은 이쪽이 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 저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바이러스랑 그 면역 체계랑 싸운다고 막 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개선되기 위해서 발생하는 시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우리 지금 제자 중에 치과의사들이 많잖아. 치과의사도 물어봐야 되겠다. 실제로 서울 경기권 치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나 그 어느 쪽에 시렸어. 내가 그거 안 쓰려고 그랬거든. 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어제 알았거든요. 저도 사무실에 이거 쓰고 집에서 이거 쓰는데 막 중간에 딴 데 가면 그냥 다른 치약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얘를 쓰면, 아, 내가 이거 보고 읽어야 되겠다. 이거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된다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된대요. 그게 포인트래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된 효과가 그럼 나는 제대로 못, 안, 나는 집에 가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면 딴 거 쓰는데. 아, 더 드려야겠네요. 한 개 더 줘. 이게 효과를 보려면 이거 쓰다 이제 다른 치약을 쓰면 안 되는데 양치질이란 게 이에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친면막이라는 보호막을 씌우는 작업이래요. 그렇지, 양치지. 네, 그렇죠. 근데 파인프라는 그 치면막의 지속 시간이 다른 그 저가치약보다 두 배가 넘는 8시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전에 양치하고 일어났을 때도 아침에 그렇게 텁텁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중간에 다른 이제 싸구려 치약으로 양치질을 해버리면 그 이제 막 그 럭셔리한 파인프라표 그 치면막에 있는데 허접한 걸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죠. 산티는 그게 뭐 보통 3,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충 굉장히 어부부하면서 은근히 약 잘 판단하고. 이거는 제가 써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막상 광고가 들어오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연히 그냥 개운하네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딴지 기자분들이 저희 딴지 마켓에 입점하는 모든 제품들을 미리 다 점검을 하시고 관련 기사를 쓰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공부를 좀 미리 했어요. 그 딴지 일부 기자들이 엄청 막 극찬을 해놨더라고요. 옵니다. 네, 특히 이 김호중과 죽돌이 있는 딴지 일부. 네. 아니 실례 못하니까 일단 내가 다 집하고 그 파주에서 다 써보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솔직한 후기를 내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 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랑 파주에서 쓰실 수 있는 거를 챙겨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양치질을 총 몇 번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하면 한 네 번 하겠다. 근데 8시간이라면 그러면 하루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8시간 가면 하루에 선생님 주무시는 게 아니라 12시간 주무시면은 깨어있는 시간 사람마다 8시간밖에 없으잖아. 한번 딱 뜨면 이제 12시간 지속되니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따가야 되겠네. 네. 좀 부지런히 사용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효과를. 그럼 만약에 선생님 사용하셨는데 막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저희 광고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도 광고 있죠. 아닌가요? 굉장히 세게 나간다는 광고도 없는 주제에. 아무리 생각해도 죽돌이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막 이제 광고 첫 광고 하는 날이라서 신경 좀 썼는데 죽돌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 들어갈게요. 율리시즈 님이 남겨주셨고요. 제목이 명리학은 여성을 학대한다. 한다? 물음표세요. 저는 1966년 6월 15일 양력 오후 4시생 여자입니다. 병호년, 갑오월, 을사시, 갑신시생이시고요. 10여 년 전쯤 사주를 보러 갔는데 보던 분이 저를 보고 상관이 있어 남편을 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성실하고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게 살려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많이 불편했더랬습니다. 지금 인터넷 명리 강의라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글이나 강의를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팔자 센 여자들의 사주입니다. 대강 요약하면 첫 번째, 비겁과다. 두 번째, 관살 혼잡 무관사주. 전데요? 무관사주? 세 번째, 식상과다. 네 번째, 재다 신약이며 재성이 희신을 극할 때. 다섯 번째, 관성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 여섯 번째, 괴강살, 양인살이 1월주에 있는 경우. 일곱 번째, 일주가 간여지동이나 일주와 똑같은 월주나 연주가 있을 때. 여덟 번째, 일지에 고란살, 과숙살이 있을 때. 이게 뭔가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아, 이건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 네네.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여성이 몇이나 맞아요. 전부 다지 뭐. 네. 심한 경우는 식상이 많은 여자와는 살아서 헤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헤어진다는 어마무시한 말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죽으면 다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 헤어지면, 살아있을 때 안 헤어지면 죽음으로라도 헤어진다는 말 아닐까요? 죽는다는 얘기죠. 저희가 제일 이런 싫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요. 명리학은 역학의 바탕을 둔 해석의 학문이고 대부분 고대 서적의 바탕을 두는 것 같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져온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남성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그래서 순종적이고 참는 여성상을 명리학에서도 요구해온 것 같은데 강원 선생님의 명쾌한 재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추가하자면 예를 들어 비겁이 많으면 남자의 경우 신강하고 추진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자는 너무 고집이 세서 부부관계가 나쁘다고 하고 남자가 관살 혼잡이나 무관사주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여자 같은 경우 화류계 사주나 나를 통제하는 게 없으니 막무가내로 살고 남자가 식상이 많으면 언변이 유창하고 탐구심이 좋다 이러지만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 남편을 씹어대기 바쁘다거나 식상은 관을 극하니 남편에게 좋을 리 없고 남자가 괴강살이나 양인살이 있으면 우두머리 사주인데 여자가 이런 신살이 있으면 사람들과 특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던가. 강원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아직도 널리 퍼져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명리학의 전성기가 송나라라고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으니 남편을 꼭 관으로 볼 것인가 이런 회의도 들고 동서양 모두 고대로부터 여성을 남성의 재산으로 여겼다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현대엔 남성이 여성에게 관성이라기보다 재성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여성이 남성을 악으로 유인하는 나쁜 역할로 그렸는데 전통 명리학도 여성을 단지 남성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말자드는 유약한 존재로 규정짓고 여기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몸매를 들이대니 어떨 땐 참 많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요. 세상 바뀐 거 별로 없다고. 라고 예. 아주 장문의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실제 이분 이 율리시즈님의 사주도 참 예, 병오년 갑오을사일 갑신시. 네. 예, 특히 이제 이 을사일주는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전부 수관 얘기들만 해놨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제 명리학파의 이기 중에 어떤 분이 좀 이런 쪽을 좀 오랫동안 공부해 보신 여자분이야. 그래서 이분을 왜 이 수업을 듣게 됐나라고 물어봤더니 우연히 내가 하는 그 인강을 단품을 봤는데 을사일주를 굉장히 좋게 얘기해서 본인이 자기는 때까지 평생 50이 넘도록 사주 보시면 볼 때마다 을사일주는 뭐 남편 잡아먹니 하는데 남편 잘 살고 있거든. 네네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을사일주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고 네.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특출한 재주를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남녀 모두 본다라고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고 신청을 했다며 하는 거죠. 사실 제가 굳이 이제 좌파 명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율리시즈님의 말씀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초반에 저희가 또 우리가 몇 번에 걸쳐 개몽을 한 것도 그런 건데 네. 개몽. 사실은 이제 명리학이라는 자체가 저희 봉건 신분제 사회 질서를 어찌 보면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 순응적인 학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뿐만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남자들도요 이렇게 방골 기질이 있는 거, 비겁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현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나쁜 것으로 왜?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네. 더군다나 율리시즈는 말씀처럼 이게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남자들은 이제 이 공화정 시대로 오면서 네.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뭐뭐 네. 뭐 그런 것들도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힘이라는 등 뭐 네. 어쩌고 뭘 리더십이 강하다는 예전에 막 남자도 관 없으면 막 좀 거시기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사람으로 안 봤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관 좋아하지 마라 뒤진다. 저한테 하는 말이지만 쟤를 쫓지 마라. 거지 된다. 네네. 아 거지가 아니라 개망신 당하고 인생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왕조 사회, 유교적 사회에서는 남자도 무조건 관인생이 최고였죠. 네. 학문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는 거. 네.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 그냥 재물이라도, 네. 식상승재, 네. 그냥 의식주라도 새끼 편하게 먹고 돈이라도 누리면서 그냥 처첩 거느리며 사는 거. 네. 그 두 개밖에 없거든 가치가. 네. 실제로 직업이 몇 개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행자부 규정으로 직업이 20만 개가 넘고 굉장히 다양한 삶의 수평적인 삶의 가치가 지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래서 막 그런 틀이 맞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 학문의 프레임은 당연히 이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리학은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어떤 그 어떤 남성 지배, 이거는 남성 지배가 꼭 동양만이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서양도, 그, 흑인 남자한테는, 흑인 노예 남자들한테는, 참전권을 줄 망정, 백인 마누라한테는 못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참, 진짜. 진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여성들이, 공화정의 시대에도 투표권을 얻게 되는 것은 1920년대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 역시도 사실상 196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이른바 페미니즘,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이제 테이블에 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지. 네.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유럽, 북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이제 권력이나 행정,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제 특히 전문적인 학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들의 비율이 거의 남성과 이제 균등한 분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최근 50년 이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서구 역시도 여성에 대한 엄청난 차별, 여성은 그저 이른바 현모양처, 네. 좋은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좋은 조력자이면서 이제 자녀들의 교육자로서, 네.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그 가치를 사실은 최근까지 사실 강조하고 강요해 왔어요. 네. 이제 그 룰이 바뀌는 것은 아직도 서구 사회에서도 일반적이지도 않고, 바뀌는 일부의 국가에 있어서도 뭐 50년 이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50년 이내에 일어났잖아요. 단순히 법적으로 사실상 여성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요즘 또 뭐 무슨 메갈리안지 무식인지 뭐 이 사태 때문에 막 수많은 말들이 많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어떤 그런 평등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다못해 이런 명리학에 있어서까지 모든 관점에 있어서의 평등이, 네. 실질적 평등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함부로 양성평등을 얘기하기에는 그런 성적 역할에 있어서의 남성들의 그 독점적인 지배 역사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을 남자들은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질서에서 뭔가 좀 뺏겼다고 이 앙앙거리는 것은 정말 진짜 가혹 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쳐바른다고 한들, 그리고 일부 과격한 페미니즘 진영의 말꼬리를 잡아서, 네. 이전들은 미친년들이다 라고, 네. 낙인을 찍는다고 한들, 네. 자신들이 누르는 기득권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들이 애착해하고 있다라는 그 원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적어도 명령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그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을, 똑같은 비겁, 여기도 말하는 뭐 남자가 뭐 비겁이 많으면 뭐 추진력이 강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유자의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추진력이 강한 거, 고집이 센 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강 요약하면 아래 부분들을 보면, 네. 이게 결국은 명략에서 말하는 십성이나 강약에 치우친 게 있으면 힘들다는 건데, 그거는 명략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명략은 원래 그 십성 가지고 보는 거는 일부분이고, 네. 남자도 뭐가 치우치거나 강하면 삶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네. 여자 남자 다 마찬가지고, 네. 그거를 이분이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책에 쓰니까. 네. 다른 것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세요. 기본이 안 된 것들, 기본이 안 된 얘기들이니까.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 명략적으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이 이제 여성에게도 관성이 남자라기보다 재성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재성이 여자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이거든요.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고, 그러니까 오행이 돌아가는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남자 여자 관계에서 그게 일방적으로 관성, 재성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관성이라는 건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느 성이 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의미가 좀 더 확장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실제로 그 여성에게도 남자를 재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명랄자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저도 반은 동의를 하는데요. 여성에게 남자라는 게 남자에게 여성이라는 게 꼭 마누라나 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아니, 그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많은, 친분, 왜냐하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성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와 네트워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남자들은 재성인 경우가 있고, 실제로 재성이 많은, 여자들은 굉장히 뭐 동창회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통해서 남자들하고도 굉장히 그 활발한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자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남자의 여자를 꼭 그 뭐 하나의 틀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분의 말은 발음 맞아요. 세상 바뀐 거 없다. 아직도 여전히 여전히 어쩌면 수천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의 모순이 여전히 온전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사회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또 그것이 또 수없이 매일매일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방송의 취지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고요. 강우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를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자지만. 오늘 광고가 들어온 기쁜 날인데 어찌 좀 뭔가 전체적으로 쑥쑥하네요. 참 게 없어서 그런가? 저 없을 때는 되게 분위기 좋으시던데. 아, 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또. 아주 질투가 나서. 저희가 이번 명리 주전부터는 철공소 예고를 좀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명리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공부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좋아한다고 다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고민을 남겨주시는데, 남겨주시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강원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많은 임상이 사실 명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해서 양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습니다. 어떻게? 자리요. 그 철공소에 저는 이제 좀 본인이 명리학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셨지만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남겨주시는 그 소중한 고민들을 주제로 미리 예고를 드려요. 고민을. 그러면 저희가 철공소 녹음하기 전까지 그 저희 클럽 게시판에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로 대답을 이미 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래서 댓글을, 그러니까 미리 공개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뭐 용신도 한번 잡아봐 주시고 상담도 한번 해봐 주시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주시면 그 댓글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철공소에서 강원 선생님과 지산 선생님과 보다 더 참여적 방송으로 유도하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드는 방송. 그게 KBS 같아. 그래서 그런 날님이 남겨주신 그런 날? 사연을 좀 예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빡가능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닉네임 그런 날. 네. 이런 사주 용신은 어떻게 찾나요? 저는 양력 1976년 9월 4일 저녁 8시 반생 여자입니다. 병진년 병신월 김이일 갑술시. 토와 불이 많아 꽤 더운 사주인 것 같습니다. 신강 사주이기도 하고요. 사주에 대한 제 짧은 지식으로는 사주의 오행을 보완하는 기운을 용신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주는 용신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나요? 토가 많아 토를 제어해주는 갑목을 용신으로 삼아야 할지, 토의 기운을 빼주고 기운을 선선하게 만들어주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갑목을 용신으로 삼으면 용신을 극하는 신금이 기신이 되고, 신금을 용신으로 삼으면 목은 기신을 돕는 구신이 되는 건가요? 정관과 상관 완전 다른 성질을 사주 안에 품고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려하다 40이 되고 겨우 좀 알 것 같다고 느끼는 1인입니다. 꽤 오랜 기간 외국에서 공부를 핑계로 전전하다 귀국 후 짧은 회사 생활 이후 나에게 조직 생활이 맞지 않다고 느껴 지금은 NGO 흡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을 바꾸곤 합니다. 예전에는 뭘 하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았고 자신도 있었는데 이제 중년 문턱을 넘다 보니 못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었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진득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고 싶은데 저한테 어떠한 일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디자인 쪽 일을 좀 했었는데 상관을 써서 디자인 일을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디자인 일처럼 집중해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잘하는 편인 것 같지만 또 사람을 두루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디자인 일을 계속하지 않는 건 타인의 취향에 맞는 것을 만들기가 힘들어서입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NG 활동을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이런 고민을 하다니 평생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용신과 앞으로 어떤 일을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남겨주셔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용을 남기시고 아래쪽에 남편분 생시가 확실치 않아서 뭐 유출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그 생년월일시만 알려주시고 아니 생년월일만 알려주시고 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든지 성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적어놓으신 게 없으셔서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그런 날님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남편분 뭐 직업이랄지 좀 이렇게 설명이 될 만한 것을 좀 그 글에 추가로 남겨주시면 그 유추하는 것도 또 댓글에 좀 여러 개가 달리고 또 철공수 시간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확한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네. 많아요. 네. 이제 옛날에는 시 없이도 대충 보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특히 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모르고서는 정확한 시분을 모르고서는 정확한 감명이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시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시가 이제 1년 하루에 이제 12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2시간 단위니까. 그냥 도체 시가 뭐 도체 뭐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다. 12개 중에 하나를 찾기란 정말 이 모래사장에서 이 바늘 찾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네. 가령 대충 그래도 뭐 낮은 것 같다라든가. 네. 새벽인 것 같다라든가. 네. 대충 뭐 점심밥 먹고 소 염을 주고 소 염을 줄 때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가이드는 하나 있어 줘야 돼요. 네, 네. 근데 대충 그런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찍 부모님 좀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도 없는 경우가 네. 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시간을 제가 여쭤보니까 김장 담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장을 몇 시에 담지 않던데, 보통? 아무리 생각해도. 김장은 아침부터 밤까지 담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김장을 담다가 했으면 적어도 새벽은 아닌 거죠. 그렇겠죠. 새벽에 김장을 담는 집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단 뭔가 최소한 줄여낼 수 있는 네. 이제 가이드는 있어야 되고요. 어떤 건덕지라도. 어떤 건덕지라도 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온 정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전공은 뭐였는데 실제로 직업은 이런 이런 직업을 가졌다라든가 아, 네네. 그리고 그 직업에서 만족도 네 본인의 직업 만족도 다음에 본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다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질병 큰 질병과 상해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아팠다. 오늘 계속 아프다. 아니면 한때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큰 사고가 났었다. 네. 뭐 이런 이제 큰 자신의 일신상과 관련된 큰 변동. 네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어떻게 낳았다. 특히 첫 번째가 누구 딸이 거냐, 아들이냐. 뭐 몇 남 몇 녀를 이런 순서대로 낳았다. 네. 혹은 몇 번 이혼했다. 이혼을 이혼을 어느 시점에서 결혼하고 이혼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특수 관계의 관계잖아. 아버지하고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다. 네. 아니면 아버지하고는 원수다. 어릴 때부터 너무 안 맞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 뭐 아직도 살아계시거나 뭐 언제 돌아가셨다. 아. 어머니하고의 관계. 네. 왠지 이런 이제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배우자 자식. 네. 이 하고 자기의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네. 사실은 이제 쫙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네. 네. 참고하셔서 좀 남겨주시면 최공수 시간에 한번 유출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으니까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그 게시판에 많은 댓글들, 의견들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빡가능 씨의 활약을 기대했는데 좀 약간 원래 그 막 이렇게 숨겨져 있는 포텐셜이 안 나오네요. 날이 아닌가? 좀 아쉽고요. 사실 빡가능님의 명식을 좀 풀이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풀이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용이 아니라서 본의 아니게 싹둑 잘라야 될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벙커원 찾아. 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화장실이요? 그래서 급하셨구나. 아,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예. 이거 가. 제가 대본을 짜왔는데 강원 선생님 부분을 빡가능님이 좀 예. 빙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어디냐면요. 거기입니다. 벙커원 특강. 네, 알았어요. 마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벙커원 자체 광고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 먹고 고마해라. 만 못다이가. 선생님 저번에 죽돌이 그랬지 않습니까? 에이스의 숙명 같은 거라고. 아, 빨리해. 나 오줌 내려. 네. 에이스 강원 선생님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광고를 좀 넣고 있는데요. 짧고 굵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딴지그룹 벙커원에서는 벙커원 특활이라는 오프라인 강연도 기획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선생님께서도 수강을 계획 중이신 꽃꽂이를 비롯하여 어쿠스틱 기타, 퍼커션, 커피, 캐틀벨, 스쿼트, 대금, 첼로, 야매 출판 등등 많은 특활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9월에 두 개의 특활이 새롭게 개강을 합니다. 캘리그라피 특활과 셀프 마사지 특활입니다. 그림 못 그리고 악필일수록 더 유니크한 작품이 나오고 작품을 위한 글쓰기가 아닌 내 글쓰기가 그냥 작품이 되는 신나는 경험. 신나는 경험이 가능한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라피가 9월 19일 2기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일하느라 온몸이 통증 덩어리가 되셨는데 매일 마사지샵을 다닐 수도 없고 안마기를 사자니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한 육신과 탱탱볼 하나로 천국 경험하게 해드릴 벙커원 육체 완전 정복 볼테라피 셀프 마사지가 9월 3일 개강합니다. 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거 감히 어머 선생님 오셨다. 아 선생님 말씀을 하시죠. 쌀 뿌렸다. 아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길래 뭘까 했는데 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명리주정 코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강원 라디오 좌파 명리 클럽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실 때 이제 생년월일신을 남겨주실 때 성별을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성별을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연부님, 황각술님, 율리시즈님 중에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받으실 두 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명 중에 두 명 줄려니까 이건 좀 너무하다. 다음 주에도 두 개가 나가야 돼서 해요. 저 마음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황각술님과 율리시즈님한테 네. 물론 이제 우리 연부님이 참 우리 즐겁게 해주시긴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음의 기운이 강하신 분에서 치약이 별로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이거 무슨 네. 말씀해주신 황각술님, 율리시즈님께 주소 여쭙는 쪽지 보내드릴 거고요. 네, 오늘 명리주점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 뭔가 좀 오늘 쑥쑥하네요. 빡가능님 어떠셨나요? 아, 오늘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너 아까 사연 한번 올려볼래요? 너 아까 졸던데? 그리고 전명훈 에이스님 나오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설명해주실 때 되게 뭐랄까 이 명쾌했어요. 설명들이 명훈이잖아 명
네. 웃어야 되나요?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즐거웠고요. 네. 선생님 하시는 거 구경하려고 왔는데 네. 뜻하지 않게 참여 인원이 별로 없어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거슬렸다면 죄송스럽습니다.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르겠습니다. 네, 뭐 아니 근데 진짜 깊이가 느껴졌어요. 에이스는 역시 다르십니다. 제가 에이스가 아니신 제자분도 만나 뵙거든요. 이게 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뜻으로 들리죠? 아,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배가 고픈 관계로 네, 빨리 집에 가셔야죠.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